됐다. 와, 됐다. 와, 됐다. 안녕하십니까. 드래거입니다, 드래거. 와,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해가 엄청 일찍 뜨네요. 아, 좀 빨리 준비하고 나온다고 나왔는데. 야, 오늘 바람이 좀 붑니다. 큰일 났네. 어제는 좀 비가 덜 아팠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지금 치통이 더 심해졌어요. 아, 그래서 좀 표정이 안 좋아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. 커피를 하나 더 정신 차리고 올라가. 형아가 여기 오자마자 또 뭔가 새벽에 그 이렇게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. 정말 여기가 태안이라는 게 어제도 여기 지나가면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이제 등산할 시간입니다. 낚시를 하려면 갯바위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아, 제가 여기 매번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. 사실 뭐 더 좋은 포인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아직 뭐 서해루어 낚시를 갖다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옮겨 당겨 봐야 똑같습니다. 그래서 한 군데서 제대로 진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. 여기가 제가 예전에 여기서 55자 노래미 잡을 수 있다고 비슷합니다. 그냥 아 그렇지. 자, 본격적으로 해봅시다. 이야, 분위기.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겁니다. 이번에 구입한 자 버클리 그러범입니다. 요즘 잘 나가는 거 유튜브 보고 샀습니다. 아이고, 이걸 또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. 와, 지금 물이 엄청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비상에 물을 써야 되겠죠. 물이 완전 막 이제 바닥에까지 들어왔어요. 비가 아파서 밥을 안 먹었더만 지금 느낌이 제대로 먹고 싸워야 해. 야, 갑자기 해무가 자꾸 밀려오네요. 이게 지금 고기가 안 되는데 뭐 해무 보면 고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고기도 안 되는데 뭐 별 걱정은 안 됩니다. 자, 다시 좀 해봅시다 이제. 돌을 좀 주웠는데 어떤 돌이 이제 여기
여기를 상징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. 이거 너무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거 이렇게 세 개 모르겠습니다. 약간 뭐가 좋을지 몰랐는데 이거 그래도 매끈하고 좀 낚시 접었습니다. 치통도 좀 있고 원래는 한 30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왔는데 지금 이거 계속 치통이 있으니까 낚시가 재미가 없어요. 안 잡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찍 가야 하나 아니면은 그래도 왔는데 하룻밤 더 자고 제대로 또 하고 가야 되나. 채비 같은 것도 다 사왔는데 저게 삼성민박 보이시죠? 저기 302호입니다 저기 1층에 지금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계세요. 사장님 반값하고 여기로 입금할 됩니까? 네. 302호 어, 지금 이제 가시게요? 아니에요. 깜빡 저거 하고 하루 더 자고 가려고 지금. 지금 뭐 방 엉망입니다. 방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상하게 보일러를 안 켜는 것 같은데 엄청 따뜻해. 여기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이 냉장고 때문에 제가 들어왔는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밥 해먹는 데도 있습니다. 보통 민박은 지금 보니까 전부 술 먹는 그 도시락 먹는데 채소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를 제가 묻혀봐요. 보면 그러면은 이제 영양이 약간 이렇게 좋게 먹을 수 있겠죠. 제 나름대로의 그냥 방법입니다. 여기는 사실은 뭐 어부 아니면은 선원 아니면은 낚시꾼밖에 없습니다. 또. 그리고 이제 다방대자들 아 역시 또 시간이 아까워서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. 약간 광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이 정도는 안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무릎 위주로 지금 오늘 하려고 일찍 광어 일찍 잡고 들어왔어요. 그래갖고 무릎을 이제 조금 일찍 나가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요즘 갑오징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. 보기 맛있게 보이는 게 와 방군도 생선이 우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엄청 커요. 보면 와 돌돌돌 진짜 생선 사려면 이런 데 와야 돼. 응. 자갈치 시장 같은 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. 지금은 참돔, 우럭, 갑오징어 이런 게 있군요. 무서워. 에이, 그죠? 살 색깔 피를 다 뽑았나봐. 저기가 원래 엄청 짖는데, 오늘은 안 짖어요. 몇 번 왔다고 다 주는 건가?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엄청 놀래거든요. 참네.
여기 제일 앞에 오른쪽에 갯바위도 유명한데 저기 한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이거 제가 다니는 곳도 지금 제대로 못 잡는데 갈려 하니까 조금 그래서 여기부터 마스터하고 갈 생각인데 어제 밤에도 숭어가 엄청 많았거든요. 지금 숭어 보십시오. 그냥 돌아다닙니다. 어제 이게 밤 되면은 저기 테트라포트에 모인다고요. 아, 진짜. 낮에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여기는 유명 포인트라서. 우럭점 한다는 사람 다 모이기 때문에 역시 있네요. 방금 전 노랭이 항수였습니다. 거의 뭐 제대로 된 거는 쳤습니다. 쳤어. 우럭인 줄 알았네. 그 약간 움직임이 이상하더라고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우럭이 아니고 노랭이였습니다. 노랭이. 자, 출발이 좋습니다. 아, 이제 우럭 제대로 된 거, 우럭. 노랭이나 우럭이나. 그만 봤습니까? 아, 참. 새가. 낚시질을 걸렸어요, 겁나. 이런 데 태어나 처음입니다. 여기 낚시하고 처음입니다. 새가 걸리는 데. 네, 작습니다. 아이, 빠졌다. 아. 아, 작다. 한 20도 안 되겠다. 아, 이걸 어찌하지? 애매하다. 그래도 일단 넣어놔. 아, 왔다. 뭐 크진 않다 이거. 에이씨. 애매하네. 아, 드디어 왔다. 작긴 한데, 한 30cm. 와.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. 어이, 씨. 잡았다. 아. 어이구, 떴다. 다행이다.
가자. 와. 와. 아. 야. 괜찮은 건가요? 그리 크진 않지만 얼마 됐습니다. 30도.